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의 업비트 라인 차트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비트코인 골드인데요. 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래픽 카드 기반의 채굴형 코인이죠. 지금은 알고리즘이 에큐해시 총 발행한 돈은 2,100만 개. 자, 차트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 라인이 어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먼저요, 굉장히 멋진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동안 채굴형 코인들 중에서도 유독 주목을 받지 못했던 비트코인 골드. 자, 저 붉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40선, 40주선이죠. 주봉이니까요. 마지막 머리로 맞는 자리 한번 보시고, 자, 돌파 이후에 뛰는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돌파하죠. 만 원대에 있는 붉은 라인 생명선을 한 번에 놓고 이후 시원하게 돌파. 그 다음 수순은 뭐냐? 가만히 그 라인으로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보실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거기서 깊숙한 V자형 반등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직행입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골드의 주봉의 모습. 일봉은 어떻게 됐나요? 일봉으로 보면 여전히 파란 라인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요. 저 200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부산 분들 굉장히 빨리빨리 급하게 다닙니다. 예, 아주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부산에 제가 잠깐 와 있는데, 막쉴새 없이 차들이 옆에 다니기 때문에 조금 잡음이 섞여서 죄송합니다. 자, 저 파란 라인 잘 보십시오. 파란 라인. 그 라인을 못 넘으면은 시세는 없다. 못 넘죠? 시원하게 넘어서 밟지 못하면 시세는 없다. 자, 그런데 그 라인을 돌파해서 뛰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일봉으로 보니 정확하게 파란 라인 생명선 2 200선을 저렇게 반등 주죠. 자, 이 장면에서는 차트가 참 예쁘진 않습니다. 이게 과연 저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로 달리겠나?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러나, 그 라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1,000원대요. 자, 그리고 붉은 라인을 타죠. 붉은 라인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0분 봉도 한번 보시고요. 네, 240분 봉을 보면은, 역시 저 파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200선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만 원대 뛰는 자리 나오죠. 두 번. 자, 우리가 단타를 치더라도 분봉을 보고 단타를, 그렇죠, 하든지 아니면 스윙 매매를 하더라도 진입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자, 뭐 240분 봉 정도 보고 4시간 분봉을 보고 느긋하게 사도 충분히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저 자리인데요. 9,800원. 두번 뛰고요. 시세가 제법 나는데, 적당하니, 그렇죠, 먹고 나온 다음에 다시 진입하는 자리를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옵니다. 거기 다시 저렇게요. 자, 뜁니다. 자, 맞고 떨어졌는데, 네. 자, 이 뛰는 자리 또 나오죠. 자, 저거 잘 보십시오. 여기죠. 12,000원. 12,000원. 저 자리. 네, 12,000원, 13,000원. 두번 W가 나오고, 자, 큰 게임이 시작될 것 같죠? 저 W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큰 게임이 시작이 되었죠. 3만원, 4만원까지. 자, 또 왔어요. 이번에는 33,000원, 4,000원 구간. 최대한 붙어줬죠? 자, 최대한 붙었더니, 어떻습니까? 요렇게.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가요? 예, 거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요 붉은 라인 뛰는 자리 4만원대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앞에 1이 하나 더 붙어버렸습니다. 요때만 해도 3만 9천원, 3만원 후반이었는데, 자, 지금 그 앞에 1이 하나 더 붙었어요. 예, 자, 오랜 기간 기다렸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사서 눈물을 머금고 홀딩하셨던 분들, 그리고 묵묵히 채굴장을 지키면서 한여름에도 40도가 넘는 열기를 참아오셨던, 그렇죠, 마이너 분들, 채굴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자, 드디어 비트코인 골드도 그 감내에 대한 달콤한 열매가 돌아오는가 봅니다. 자, 최고가는 40만 원, 50만 원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막 거기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굴형 코인들이 좀 마지막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는 뭔데? 우리라고 못 가냐 이거죠, 그렇죠? 채굴형 비트코인도 채굴형 코인이고 이더리움도 채굴형 코인입니다. 그렇죠? 뭐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전부 다 채굴형 POW 그렇죠? 채굴형 코인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 크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자, 지금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잡음이 계속 들어가네요. 오늘 유난히 차들이 옆에 많이 다닙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100만 원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네요. 90만 원대 좋은 모습입니다. 이 SV 여전히 좋고요.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 골드를 위시해서 특히 채굴형 코인들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현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유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